교실에 선생님이 이제 칠판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지금 선생님 보시듯이 이런 화면으로 보는 거죠, 수업을.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포인터가 가면 커지잖아, 이렇게. 그럼 스티브 잡스처럼 강의가 되는 거죠. 여기 의자가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가면서 여기서 그냥 다음 장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만 지금 이제 줌으로 할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학생들이 선생님이 같이 있어야 커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화면은 뭐냐면 이게 메타버스예요. 저희가 그 애트리에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토익 학생 선생님 강의는 여기 제가 지금 나가는 여기서 보고 학생들끼리 토의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다음 장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시는 거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서서야 뭐 약간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면서 해도 이 작동을 지금 제 방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혼자 다 하잖아요. 그렇게 강의 장치로 쓰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제가 여기서 그 김선생님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제 눈이 눈 맞춤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이 교실이 이제 다른 교실에 다 이거를 프로젝트에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한 교실에 수업을 하는 거가 전 교실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처럼. 그리고 그게 핸드폰으로도 다 나가고. 그렇죠. 예. 이게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처럼. 컴퓨터를 보나, 이거로 다 되는데,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는 데는 다다 되는 되는 거, 거죠.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 지금 영재 고등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영재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이 되고 거기 학생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화면에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교실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가 교실이 되고 강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도 어느 학교에 설치를 지금 다음 주부터 이문고등학교라고 대전에 하는데 사립에. 거기서 교실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는 거를 전 교실이 볼 때, 교실에서 선생님 있는 교실에 보는 거 하고, 이거를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다른 선생님이 계신 데서 하는 거 하고 볼 때, 이걸 보는 교실이 선생님 있는 교실의 칠판 수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날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핸드폰으로 보는 거 하고 칠판 저희 프로젝터에 지금 크게 보는 거 하고 핸드폰 보는 게더 커잖아요. 핸드폰에 크게 나오니까 눈앞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교실에서는 강의보다는 토론 위주로 하자 그거예요. 만약 강의를 이걸로 볼수 있다면 이게 플립러닝이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아는 거 강의를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LMS, 학교 LMS 혹은 구글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강의한 거를 선생님 보고 1시간 강의한 거를 3분의 1로 줄여서 강의해 주세요. 빨리 해 주세요. 하면 이 강의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파워포인트 이렇게 이제 이 포인터가 가면 커지잖아요. 이렇게. 이 작동을 전부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리면 저렇게 그린 스크린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데 이 장면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선생님 말씀이 커지면은 선생님 커지는 거 이렇게 저절로. 그러니까 이 모든 작동을 PD 없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제 자리에 옆에 앉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여튼 멋지게 한다 할 테니까 제거 많이 봐주셔서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